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날이 흐릴 때도 추울 때도 항상 함께 달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육이 점차 경직되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배재국 씨와 그의 아버지 배종훈 씨입니다. 8년 전 뉴욕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던 부자 마라토너는 이제 내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전 조건인 풀코스 완주의 3시간 30분 안쪽을 맞추기 위해 아버지는 지난 8년간 틈나는 대로 뛰었습니다. 이제껏 30번 넘게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이 재국 씨가 타는 휠체어의 무게만 25kg, 이 몸무게까지 더하면 80kg을 훌쩍 넘는 휠체어를 밀어야 하지만 웃는 아들의 얼굴만 보면 힘든 줄도 모르겠다는 배 씨입니다. 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싶다는 아들의 꿈도 꼭 이뤄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재국이는 스스로 앉아있지도 못하지만 중심만 잘 잡아주면 그걸 다 이겨내더라고요. 한 번도 하기 싫다, 한 번도 포기한다 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아들이 옆에 있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고 또 꿈을 이뤄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달리며 재국 씨의 병세는 비교적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인공호흡기를 써야 할 만큼 근육이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비록 근육은 약해졌지만 더 단단해진 부자의 마음이 있기에 두 사람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라였습니다.